오늘의 여행지는 청정 자연의 고장 가평. 국내 최고의 겨울 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으로 하얀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환상적인 설원으로 바뀌고 동화 같은 눈꽃 세상이 여행객을 반긴다. 아름다운 풍경에 방랑객 발걸음마다 설렘과 감동이 가득하고.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 손주를 꿈꾸는 개그맨 정현수와 국민 아빠 한의사 이승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원장님. 네. 저희가 네. 도심을 떠나서 자연으로 오니까 네. 이 가슴이 뚫린 느낌입니다. 뿅! 예, 뚫렸죠 여기. 총 맞은 거 아니신가? 아, 큰일 나네. 그 정도로 좀 확 네. 뚫렸습니다. 네. 아, 어떠십니까? 아, 역시 저도 네. 서울에서만 있다가 네. 이쪽 자연으로 오니까 네. 진짜 가슴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시원하고 좋은데 네. 원장님, 네. 저희가 오늘 온 여기가 네. 어디죠? 경기도 가평의 네. 산내들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아. 산과 내와 들이 함께 있는 곳, 어우러져 있는 곳, 네. 거기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네. 네. 오늘은 과연 네. 어떤 거를 또 체험하고 또 어떤 음식을 또 저희가 맛볼지 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선수 정현수와 우리 원장님 지금부터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가시죠! 이름부터 고운 산내들 체험마을.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된다. 오늘의 여행지 경기도 가평군 북면의 산내들 마을. 옛 분교를 개조한 건물이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북한강 상류 순도 200%의 자연이 깨끗함의 진수를 보여준다. 특히 오감이 짜릿해지는 체험거리들이 여행객을 자연인으로 만드는 산내들 마을. 이곳에 오는 순간 우리는 자연인이다. 사계절 내내 자연과 하나 되는 선물 같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꼬마 친구들에게 자연은 놀이터이자 살아있는 교실이 된다. 또한 스릴 만점, 래프팅 썰매 같은 일상 탈출을 책임지는 즐길거리들이 넘쳐난다. 특히 산내들 마을의 자랑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승마 체험장. 귀족 스포츠인 승마를 시골 마을에서 즐길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한데 귀한 자태를 뽐내는 말들이 기대감을 부풀게 한다. 와, 정말 잘생겼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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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누구신지요? 네. 여기 산내들 체험마을의 위원장입니다. 아, 위원장님 책. 산내들 네. 체험마을 네. 위원장님. 네. 네. 아, 여기 오니까요. 네. 어, 벌써부터 뭐 열기가 좀 뜨거워요. 아, 사람들이 그렇죠. 뭐 타고 네. 있고 네. 막 체험하고 막 네. 말도 걸고 하는데 네. 산내들 마을 어떤 마을입니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 그 청소년들, 네. 청소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뭐, 그 농촌 체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극기 훈련 같은 네. 그런 훈련 등 네.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신 수양, 네. 심신 수련. 네, 네, 네. 제가 아무튼 보면 참 지금 체험하고 싶은 게 좀 네.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제가 먼저 뭐부터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네. 저희가 그 승마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승마장부터요? 예. 그럼 승마장 예. 갈까요? 약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현수 씨. 가보시죠. 강남스타일. 아, 가보시죠. 예. 가보시죠. 승마 체험장으로 들어서는 방랑에게 일단 말과 인사를 나눈다. 말들이. 야. 아. 야. 안녕. 야, 마을 처음 보세요? 아, 마을은 좀 많이 봤죠. 사실 네. 마을 같은 경우는 네. 침을 맞아요. 그래서 수의 침과학이라고 별도 영역이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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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들이 뭐냐면 또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네. 말들이 말을 잘 들어요. 오. 사람 말을 정말 잘 들어요. 그래요? 네. 그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처럼 네. 그 정도로 말 잘 들어요? 훨씬 더. 다정다감하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 영역에서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근데 우리도 말 한번 타봐야 되는데 네. 혹시 누구 안 계세요?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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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반갑습니다. 옷이 예, 예. 좀 달라요. 네. 아, 누구신지 너무 멋있으세요. 교관이에요. 아, 교관님.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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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네. 말을 한번 타보고 싶은데 네. 그냥 탈 수는 없죠. 그작정 올라타면 안 되고 네. 약간 이제 안전 교육과 안전 수칙 이런 주의 사항을 충분히 들으시고 네. 안전하게 여기서 네. 체험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저 겁이 많거든요.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여기서 몇만 명을 태웠는데 네. 단 한 명도 낙마를 시키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네. 몇만 명 중에 한 명도? 예, 예. 아, 그럼요. 승마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약한 장애아를 실제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 이제 히포테라피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국제협회장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영국의 여왕. 영국 여왕이죠? 영국 여왕이 네. 거기 네. 회장이에요. 국제 회장. 아, 네네. 그래서 아. 이 승마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재활 치료라든가 네. 치료 의학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이제 장애들 같은 경우 자폐증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 걸음을 잘 못 걷거나 못 네. 걷거나 네. 이렇게 자세를 바로 잡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승마를 통해서 네.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세를. 교환님 네. 이렇게 원장님 말씀대로 실제로도 그런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 받은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네. 저희 손님의 40%가 거의 장애인,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시각장애인, 네.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죠. 시각장애인도 네. 여기서 승마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폐 아이들, 네. 그러니까 복지관 뭐 네. 이런 데서 손님의 40%가 그런 손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활 승마를 하고 있어요. 재활 승마를 많이 하고 있군요. 예. 네네. 그러면 저희도 한번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타고보고 싶은데 예. 어떤 교육부터 받아야 되죠? 일단 네. 우리 저기 남자 허교관님이 네. 일단 체험 시에 해야 될 안전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잘 들으시고 네. 하시면 안전하게 타실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안전 교육부터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승마 체험 시작하기 전에 네. 잠깐 이제 안전 교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들은 야생에서 살 때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발달한 기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각. 시각 잘 봐야지 도망을 가죠. 자, 눈의 위치를 지금 보자면은 아까 말 보셨죠? 네. 네. 눈의 위치를 보면은 전방에 사람처럼 전방에 눈이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측면에 달려 있죠. 눈이 측면에 달려 있어서 시야각이 아주 좋아요. 거의 뭐 350도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다만 눈이 옆에 달려 있다 옆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전방에 아주 약간 후방에 아주 약간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지만 네. 잘 보시면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가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네. 이게 자 특징적인 거는 말 같은 경우는 반경 1km 상당히 넓죠. 네. 1km에서 아주 작게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청력이 좋아요. 그 정도예요? 네. 오. 그래서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될 게 갑자기 나는 큰 소리 이걸 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대기하실 때도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면 쟤네 밖에 있는 애들 놀라서 뛸 수도 있고 네. 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타셨을 때도 본인이 좀 무섭다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되면 놀라서 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 네. 네. 이 정도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안전장구는 꼭 해야 돼. 이리 오세요. 얼굴이 커 보이는데 머리는 작으세요? 네. 그러니까 얼굴만 크고 머리 작. 아.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장비 착용 후 드디어 승마 체험이 시작된다. 태어나 처음으로 승마에 도전해본다는 현수 씨.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이다. 현수 씨, 파이팅! 이번에는 원장님 차례. 경험자답게 말에 올라타는 것부터 능숙하다. 걷는 것부터 천천히 배워보는 두 사람. 이 정도면 두 사람 모두 합격점입니다. 승마는 온몸을 사용하는 전신운동으로 움직이는 말 위에서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는 훈련을 통해 심폐 기능이 강화된다. 움츠러들었던 현수 씨도 의기양양해지고 어느새 탄력받은 방랑에게 오, 제법 안정적이네요. 특히 어린이와 장애인에게 안성맞춤인 레포츠, 승마.
성장기 어린이들의 신체적인 균형과 바른 자세 형성, 그리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 또한 살아있는 동물과 교감하면서 정서적 안정감도 얻게 된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말을 타고 45분 정도 달리면 축구 한 경기를 뛴 것과 같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하니 다이어트하는 여성들에게도 그만이겠죠. 건강 스포츠 승마 체험. 저렴해지고 대중화되고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로마 수고했어. 오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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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아 일단 이 저는 승마를 처음 해봤는데 아 그 예전에 그 삼국지에서 또는 우리 예전에 그 조선시대 우리 양반들 어떤 기분으로 탔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우 하늘을 나는 기분이고 이 동물과 그 일체가 되는 느낌 굉장히 그 기분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 매력적인데요. 승마 추천합니다. 한번 타보세요. 역시 일심동체 승마가 되려고 하면 타는 사람과 말이 한 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정신력, 유대감을 좀 느낄 수 있었고 말이 제 말을 좀 잘 듣네요. 이렇게 승마 체험에 마침표를 찍는다. 무언가를 발견하고 달려가는 두 사람. 자, 밀어줄래? 네. 자, 둘, 셋. 원장님은 춘향이, 현수는 향단이. 그런데 힘이 넘치는 향단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대방출에 나서고 야! 아이고야 이거 와! 이번에는 현수의 순서. 그런데 시작부터 어찌 불안불안하다. 어느새 자세 나오고 그네 하나로 하늘을 나는 기분을 만끽한다. 이렇게 곳곳에 체험거리가 가득한 산내들 마을. 어? 오, 이거 뭐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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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입니다. 네. 오, 우와, 어떻게 여기가 네. 무슨 인디언 집 같은데? 그러니까 인디언 텐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게요? 네. 오, 뭐, 여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비싼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이 안에서 불 피우고 네.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아, 그래요? 밤도 거 먹고. 아, 예, 가보시죠. 아, 그 고구마 엄청 좋아하는데. 네. 아, 나 진짜. 오, 불. 오. 아, 따뜻해. 산내들 마을의 또 다른 자랑인 인디언 집. 여기 오니까 취가 싹 가십니다. 와, 뜨뜻해요. 야, 좋아요. 아, 발음이 안 됐거든요. 네, 너무 네, 입이 네, 얼어서. 네, 근데 이게 아, 입도 넣고 너무 네.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야, 이 인디언 텐트라고 하지만 네. 우리 옛날 그 어렸을 때 네. 그 아지트 느낌 나요. 그렇죠. 네. 그죠. 추위, 네. 어머니 몰래. 몰래. 이렇게 딱 숨어서 불 피우다가. 그죠. 불 피우다가 걸리면 뭐라 그럽니까? 저녁에 잘 때. 응? 오줌 산다. 오줌 산다고. 이불에 그렇게. 근데 사실 그게. 왜 그러죠? 왜 진짜 오줌 산나요? 아, 실제로 그런 적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다 커가지고. 불장난 하고 있네요. 불장난이 아니고 네. 우리는 고구마를 먹기 위해서 군고구마를 먹기 위해서 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한번 우리 저 은박지에다가 네. 네네네 고구마를 한번 싸서 한번 구워보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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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이제 적당한 크기로 이제 예. 네.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쌌으면 돼요. 아 딱 크다. 어, 와, 크다, 대박! 내꺼, 내꺼, 이거 현수 거. 이 대각선으로 사세요? 야, 근데 지금 제 겁네, 이거, 진짜. 그 피디님 이거 뺏어먹지 마요, 진짜. 자. 아, 눈 매워. 에이. 이제 여기 올리시면 됩니다. 눈 매워. 근데 이제 바람이. 네. 반대서 부르죠. 원래 원분은 미운 사람한테만 간다고 그러던데. 저한테 오고 있어요 지금. 진짜 저한테 오고 있어요 저한테. 와. 현수 씨가 미운 받으면 안 돼요. 고구마가 네. 익을 때까지 예. 우리가 어선도선 노래 한 곡. 노래 한 곡 부르시죠. 네? 저 우리가. 노래하면 네. 긴장하는 거 아시죠? 자, 우리 네. 노래하면 노래 진짜 못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바로 이승기 원장님. 오늘 박수. 모닥불 피워놓고 오 잘한대요 노래 오늘? 마주 앉아서
그 다음이 뭐죠?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겨울 채소의 제왕 고구마,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자색고구마 등으로 종류가 나뉘고 특히 노란 호박고구마는 항암효과가 뛰어나고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또한 혈당을 높이는 비중이 감자보다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변비치료 및 예방에도 그만이다. 자, 이제 뭐 고구마 네. 이건 냄새가 살살 나죠? 그렇습니다. 네. 아, 군수한 냄새. 네. 이게 이제 가평 네. 생산한 건데요. 네네. 하여튼 이름은 호박고구마입니다. 아, 호박고구마. 네. 누가 노랗게. 네, 아. 이제 까봐야 알겠어요. 네. 아, 그래요? 된 건 네. 여기치는 아니 저 안 맨드라 그런 네. 호박고구마보다는 네. 좀 어떻게 뭐 이렇게 잡종스러운 먹에 아. 속이 하얀 것도 있고 누른 것도 있고 뭐, 뭐 가지가지더라고요. 아. 아. 와. 자, 이건 익었어요. 아, 아 그래요? 아이고. 네. 이거 현수 씨 거 아니 더 큰 게 현수 씨 거 같은데? 아, 이거 또 잘 먹고 와. 이야. 애들이 이거네. 제대로다 제대로. 와. 아. 신경 안 쓰면요 이거 다 타가지고 난 뒤에 재만 남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꼭 붙어 앉아가지고 신경 썼더니 아주 제대로 익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사실 고구마가 그 임진왜란 이후에 네. 조엄이라는 분이 고구마를 우리한테 대마도에서 가져와서 저 누구요? 조엄. 네, 그분 누구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 유학자이셨죠? 아 유학자이셨죠. 그 전에는 우리가 네. 고구마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고구마의 한자가 뭐냐? 네. 고 달감자입니다. 달감. 아 그래요? 네, 달감자에 그 다음에 마저자라고 해서 저자를 쓰는데 그래서 감저라고 그래요. 한자어로는 감저인데 그래서 제주도나 이 전라도 지방 가면 이 고구마를 가서 이제 감자라고 하죠. 진감자. 그래서 거기서 요리한 건데. 고구마는 어원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황식물로서 배고픔을 잃었을 때. 이건 잘 익었죠. 아. 장작불의 그윽한 향기가 배어든 호박고구마. 입안에 노란 속살이 달콤하게 녹아든다. 특히 가평 고구마는 다른 지역 고구마보다 당도가 높아 미각의 감동은 배가 된다.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지는 이 맛. 장작불의 구운 고구마. 겨울별미의 지존으로 인정합니다.